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렇게 개방이 돼 있는 거죠? 한번 올라가 한번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사 최초로 말이죠. 저희가 직접 한번 누름나무 출판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출판사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최초로 신의 한 수가 들어가 보는데 지금 문, 잘돼 있군요. 예, 잘돼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회의 장소. 지금 물, 다, 예, 다 뺐고요. 어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회의 장소 한번 촬영해 주십시오. 잘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도 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방이 있네요. 네. 지금 신의 한 수가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최초로 최초로 예 지금 밖에 언론사들도 들어오지 예 지금 못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예의주시하고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순찰팀이 신의 한 수를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 실장님이 지금 비추고 있는 이곳이 내부 시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곳에 있던 어느 방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 각각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슨 거미줄처럼 들어다 있습니다. 이게 또신 대표님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선 못 들어와도 여기선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연회 장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이곳이 이제 강연회를 한 겁니다. 좀 아까 회의실 강연회. 예, 이런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예, 완전히 거미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곳이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 해도 아래층에 한 지금 확인된 것만 7~8개의 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방이. 지금 우리 저 신해한수 신 대표도 지금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면 예, 북엇대가리도 있습니다. 이제 뭐 사업이 잘 되라는 예, 댓글 조작 이런 게좀잘 되고 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 북어가. 저희가 더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아주 에어컨이 달려 있고 철거를 급하게 한 흔적들이 지금 보이는 게 말이죠. 시청자. 예. 철거를 그 곳곳에 빠루가 아직도 있고요. 음료수가 있고. 그리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2층이 되나요? 계단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3층까지 다 쓰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침의 화장실까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무실에 보니까 닉네임이 이건 포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아는 촛보, 예, 자기들끼리 촛보, 아는 뭐 그런 의미죠. 뭐 그런 느낌도 예. 있었고요. 다 여기 인터내셔널. 뭐 방이 아, 분간해서 그렇게 청소는 또 3층도 있습니다. 3층도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자료로 남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와봤기 때문에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네. 나름대로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수족관이 다 있어요. 여기서 안에 아마 무슨 식물들 저기 뭐죠? 이런 걸 무슨 뭐 열대어? 열대어. 예. 지금은 다좀 철거를 해서 열대어도 물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침묵의 방이랍니다. 침묵의 방. 여기서 떠들지 말라 이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우리 실장님이 좀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저렇게 휴전선 근처에 그러니까 민통선 안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굉장히 보세요 뭐 북한스러운 이 사무실이 지금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평일인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놨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여기 뭐 보면 다른 사무실도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리 신한수 카메라 비췄던 DMZ 생태연구소라는 사무실이 보였죠? 저것이 저런 곳들이 이런 방들이 녹색당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방이 지금 3층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뭐 계속 칸칸이 다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단 여기 뭐 출판사와 몇몇 사무실은 뭐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일단. 통로가 예. 하나예요. 하나. 관계없다고 해도 대표님 보세요. 통로가 예, 하나죠. 없어요. 문이 없어요. 자기들 다 그냥 올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뭐 개별로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천장이 탁 뚫려 있는 아주 럭셔리한 사무실이군요. 일단 지금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 보이면은 우리 신한수 실장님이 지금 바쁘게 카메라를 뜨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아래 2층 칸칸이 여자 남자 다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물을 걷어가도 소변 채취가 안 되겠죠. 여기 김경수가 한 번쯤은 대소변을 봤을 텐데 지금은 증거가 예, 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도 가능해요. 아 저는 여기 여기 몰랐는데.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기 아주 야,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 시원하네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아, 이건 저기입니다. 온열. 이거 전기로. 여기서 방을 썼나 본데요. 여기 합숙을 했어요. 여기서 그 킹크랩에 가담했던 네다섯 명이 합숙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예. 실장님, 여기 온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합숙한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여기서 다한 겁니다. 이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온열 판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름 이게 여름에 겨울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미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아 여기 지금 예 에어컨을 켜놨어요. 시청자 에어컨 켜놨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며칠 동안 에어컨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계속 켜놓은 거예요. 며칠 그러니까 동안이라기보다는 예 계속 켜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전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럴 이렇게 수도 있고요. 예. 계속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예, 이번 정권하고 켜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기세, 누진세는 문재인이 알아서 하는 아, 그렇죠. 거니까. 이거 제가 뻔하다고 그러면 예, 문재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 경공모 마지막 사람들까지도 문재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시원했나 보네요. 너무 시원해서 좋았다. 가고 싶지가 않네요. 시원해서. 예, 각 방에 에어컨이 몇 개씩 달려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이 신의 한 수를 직접 신의 한 수만 들어와서 취재하기는 외부에서 너무 삼엄해요. 외부에서 굉장히 삼엄합니다, 분위기가. 각 방이 다 통로로 돼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데 들어갔던 데가 다 그냥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집 구조는 처음 봤어요. 예, 이렇게 열면 다시 나와요. 하하, 참. 지금 신 대표를 만났어요. 이거 여러분들 구조 아시겠죠? 제가 밖으로 나갔다 다시 만난 거예요. 아, 이렇게 거미줄식으로 샅샅이, 아직 이거 여기는 문이 잠겨 있고, 이런 내부 구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사방팔방. 네. 예, 뽀 인터내셔널에서 자기네 닉네임을 쓰고, 여기서 2일날, 3일날 대책회의를 김경수를 쪼여 들어오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이 경공모 회원들이 이틀 동안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그 드루킹의 여동생, 친여동생, 아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성까지도 주체가 돼서 회의를 했다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신의 한 수가 보여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는 남자분들 한 여섯, 일곱 분이 계속해서 저희 취재하는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사팀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신의 한 수가 들어와서 이 내부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언론사도 내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히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 실제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여기가 뭐 내부를 이렇게 아주 되게 잘돼 있고 말이죠.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 조작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뭐 상당히 말이죠. 실시도 있고 예, 숙박 시설까지 다 그러니까 안에서 다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맞아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주 들어올 때부터 말이죠.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럭셔리합니다. 예. 이게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계단 설치도 예. 저 신현수는 또 인테리어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실제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일 텐데 책은 한 권도 안 펴냈는데. 그러니까 시설은 출판사 어디보다도 최고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아주 나름대로 조직들이 말이죠. 흡연 후에는 30분 이내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담배를 피고 30분 지나서 들어오려는 거죠. 아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예, 샤워실도 있고. 예. 완전 여기서 숙식을 한 거예요. 저 사우 부스 보세요. 예, 여기 완전히 아주 잘해놨네요. 비누까지 뭐. 숙식을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면서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예? 밤새 해야 되니까. 24시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던 실지 그 조작팀들은 수뇌부들은 여기서 기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찍었어요. 네, 어떤 역사에 남는 장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생중계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살짝 공사하니까 열어놨지 이제 그럼요. 다 잠가놔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찰팀이 제일 먼저 우리 신혜씨 대표가 어제 방송 끝나고 함께 있다가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신혜한수가 이건 찍어야 된다. 신 대표가 부랴부랴 왔죠. 와서 미리 사전에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하겠다. 순찰팀에서. 그래서 신혜씨 대표가 지금 세세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신혜한수 측에서 얘기한 대로 이 자료가 찍고 싶어도 이제 못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1층은 여러분들 새가 나갔어요. 새가 나갔고 2층은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건데 다행히도 누름나무 출판사 2층 현장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 건물 밖에서 외곽에서 보면요. 이 건물 전체를 거의 다 썼다고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더 전체적으로 다 썼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철거 중에 있지만, 어쨌건 최근까지도 회의를 하고 사용을 했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사실들입니다. 예.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예, 네. 자 여기도 이제 북카페라는 네. 이제 여기가 카페입니다. 여기 예. 1층 다죠 다 예. 1층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까 갔던 2, 3층을 올라다니는 길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북카페 잠가놨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카메라 시장이 비추는 이 통로를 이용해서 2층, 3층, 4층을 다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북카페는 잠가. 예, 지금 북카페 여기서 이제 실제 책을 보면서 뭐 카페라고 하는 이 북카페는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가 나갔습니다. 이쪽은 저 안에 보면 저 안에도 상당한 면적인데 예, 저렇게 다 문이 사무실이 또 각각의 방들이 꾸며져 있어요. 참 이게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일 텐데 책은 한 권도 안 펴냈어도 불구하고 시설은 출판사 시설은 굉장히 좋았대요.